5과 6과에서 같이 하면 좋을 액티비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뭐 플래시카드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게임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은 출력하는 것만 해주시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좀더 재미있게 파닉스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서류 같은 거, 제가 만든 이런 것들은 우리 이퓨처 카페에도 올라갈 거니까 찾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처음에는 사이드월드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얘는 좀 딱딱하니까 좀더 귀엽게 해서 제가 이렇게 달걀 후라이를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여기에다가 각각의 사이드월드를 적어서 편집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제가 이제 문서를 보내드리면 여기서 직접 바꾸실 수도 있는데 그냥 출력을 하셔서 직접 써주셔도 돼요. 굳이 뭐 이렇게 글자를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얘를 잘라서 주시고 직접 사이드월드를 써보라고 하는 게더 좋거든요. 사실 엄마가 예쁘게 출력해서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책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미 이렇게 써주는 거 이런 활동도 해주면서 사이드월드를 직접 만들어 보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얘는 지금 제가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지금 N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 N에 맞는 단어 카드를 찾는 건데, 자, 여기에 원래 잘라서 붙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카드를 쭉 이렇게 펼쳐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카드를 그냥 이렇게 딱 보고서 자, 이거 맞는 걸 한번 찾아볼까? Can you find N sounds letter? 이렇게 얘기했을 때 N, NEST 하고 하나 더또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더 빨리 찾는지를 시합을 하셔도 괜찮고요. N이 안 보인다. 빨리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단어가 3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2개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3개를 다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2개를 찾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하나를 못하고 다른 친구가 먼저 해서 찾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내가 그림도 한번 또 그려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단어 카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얘를 컵 같은 데나 이런 봉지에다 넣고서 그냥 둘 중에 한 명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온 걸 가지고 딱 뽑아서 네 하면은 그 다음에 빨리 찾아서 그 단어를 갖다가 붙여주는 그런 게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플래시카드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게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단어 그림이 있고 거기에 맞게 알파벳 매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책에서 많이 해봤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게임인데 대문자 G는 있으니까 소문자 G를 찾아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거나 또는 이렇게 알파벳 블럭이 있으면 좋지만 얘가 없어도 종이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종이로 잘라진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하기가 좋은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병뚜껑이 있죠. 병뚜껑을 대문자, 소문자 색깔을 달리 하셔서 자, 저는 이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앞에다 넣으면 되겠죠. G니까 그 해가지고 소문자 G, H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줘서 위에다 올려놓게끔 할수 있겠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이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럭이 없으면 병뚜껑을 활용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 또이 병뚜껑을 하기 좋은 게임이 뭐냐면 봉투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거나 아니면 책상에다가 병뚜껑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끼리 찾는 거죠. 근데 우리 게임에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뒤집어가지고 그 위치 기억해서 짝 찾는 거. 그래서 하나 뒤집고 얘가 대문자였으니까 소문자에서 한번 뒤집어야겠죠. 짝이 안 맞으면 다시 뒤집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안 맞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찾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가 맞았어요. R, R 이렇게 해서 맞힌 친구는 얘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병뚜껑을 제일 많이 가져간 친구가 이기는 게임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뚜껑으로 알파벳 하시면 짝을 맞추는 대문자, 소문자 인지도 되고, 그리고 단어 카드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르르 한 다음에 rabbit 이렇게 붙여서 연습하는 것도 해주시면 또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roll and find라고 만들었는데, 자, 주사위가 필요하고요. 알파벳이 쭉 써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A부터 시작인데 주사위를 가위바위보해서 굴려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건지 정한 다음에, 자, 첫 번째 1등이 이 색깔이고 2등이 핑크색이다 하면 첫 번째 친구가 딱 굴려서 6이 나왔어요. 그러면 1, 2, 3, 4, 5, 6, 6이니까 F죠. 그러면 이 F에다가, 저는 이거를 도장이에요. 그래서 스탬프라서 얘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F에 갔으면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 거는 fighting이니까, 아, 내 자리가 여기구나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해놓고 F로 시작한 단어를 하나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fish 이렇게 하면은 그 단어를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가 짝이 되는 건데, fish 내가 fish를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fish를 찾아서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카드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카드를 많이 자기 도장을 찍는지, 그리고 누가 제일 끝에 먼저 도착하는지, 그래서 먼저 도착한 친구가 이기는 건데, 만약에 비슷하게 갔거나 카드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 점수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가서 거기에 되어 있는 알파벳을 찾아서 카드 하나를 읽어주고 도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단어 카드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을 그냥 활용하신다 그러면, 여기를 저는 땅따먹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평평한 데다 놓고서 각각 우리 그 플립드 코인 처음에 했던 그 보드게임에 나왔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위치를 정해놓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쳐보는 거야. 그러면은 elephant 읽을 수 있었으면 내 도장을 찍고, 그럼 여기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더 많이 가진 친구가 이기는 게임인 거죠. 그 다음 친구가 또 해서 lamp 하면 도장을 찍고, 그래서 각각의 카드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게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는 spin and find 라는 건데, 우리가 알파벳을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A, B, C, D, E, F, G. 근데 A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알파벳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만약에 알파벳이 다른 거 말고 여기다가는 내가 A 하지 않고 여기는 뭐 one more 이렇게 쓰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저는 지금 여기다 화살표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연결해서 이걸 돌려가지고 할 수 있게끔 뭐 클립이라던가 연필, 클립을 여기다 놓고 연필을 해서 클립을 탁 치면은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게임판이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카드만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알파벳이니까 이렇게 툭 쳐요. 자, 그러면 이번에 D가 나왔죠. 그러면 D, D, Dog
하나는 너무 쉬우니까 두개 얘기해 볼까? 그러면 did duck, did dog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판에다가 두 개를 얘기했으면 두개 찍고 세개 얘기했으면 세개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학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어도 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카드를 같이 해서 여기에다가 직접 찍어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어를 많이 읽어보고 그 음가가 뭔지 얘기해보고 그 알파벳과 단어를 연결시켜 보는 걸 연습을 하는 거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돌리는 것만 해도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얘만 바꿔가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싸이월드도 연습해보고 플래시카드도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단어들 연습 많이 해서 학습을 좀더 이렇게 재미있게 게임으로 아이들이 잘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익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과 6과 다양한 게임 중에서 아이들과 하면 좋겠다 싶었던 거 한두 가지만 정하셔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게임해 보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알파벳을 잘라서 붙이는 것, 이런 것도 자료도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를 출력하셔가지고 잘라서 잘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면 얘를 동그랗게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고 만드는 게좀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5과 6과 마무리 게임과 함께 재밌게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7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